진짜 아카라. 아니 근데 수찬 씨가요 오늘요 진짜 꽁꽁 싸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뭐 얼마나 춥다고 그렇게 꽁꽁 싸매고 와요. 바로 이 의상 입고 히말라야를 올라도 히말라야 정상을 찍어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야, 꽁꽁 싸맸어요. 등반을 해도 될 만큼. 네. 아무튼 그런데 수찬 씨는 사실 노래를 매일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몸을 항상 따뜻하게 하고 목 관리 정말 잘하셔야 되니까 맞아요. 따뜻하게 입으세요. 요즘은 그래도 또 좀 공연이 드라이브인 콘서트나 아니면 뭐 랜선 그쵸. 공연으로 좀 많이 좀 자리를 잡아서 예전에는 솔직히 노래할 일이 별로 없고 맞아요. 말할 일이 많고 리액션 할 일이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노래 스케줄, 노래 부르는 스케줄이 들어와가지고 하나씩 들어와서 목관리 잘해야 돼요. 아 우리 팬분들은 정말 얼마나 그리웠을까 싶은데요. 네. 또 많이 여러분들을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서인 씨께서 문자 보내셨네요. 오늘 날씨가 네. 너무 추워서 가만히 있어도 웅크려지는 날이 요. 네. 흥폭발로 후끈후끈 달궈지실 인간난로 프린스차님 트롯극장 기대됩니다. 갈수록 트롯극장의 수찬씨 연기를요 정말 많이 기대하세요. 이러다 진짜 그쵸? 어디 백상예술대상 가는 거 아니야. 못살아 못살아 가도 어디, 이상하지 않아요. 정말 영화 들어올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다 멀티잖아요. 그렇죠. 만능 엔터테이너 시대잖아요. 뭐 연기하시는 분들의 앨범도 내시고 네. 또 뭐 MC도 보시고 막 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쵸? 제가 볼 때는 여기저기 그냥 들이대 봐야죠. 네 열심히 하시길 바라고요. 들어오는 족족. 네, 7988님 지난 주말 내내 프린스찬 덕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온 찬이 사랑이에요. 찬이 사랑님 반갑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이틀 연속으로 공연이 있어서 모두 다녀왔거든요. 소리를 하도 질렀더니요 지금 목이 많이 잠겼는데요 그래도 행복해요. 무대하는 프린스찬 세계적으로 멋있었고 너무 좋아서 아직까지도 앓고 있어요. 그리고요 저 오늘 생일인데 축하해주세요. 생일 축하드려요. 우리 찬이 사랑 갑니다. 찬이 사랑 축하드립니다. 공연을 이틀 연속을 또 다 다녀오셨대요. 진짜 찐팬인 거야. 네네. 그 서울시에서 한 공연도 네. 한 번 있었고 그 네. 드라이브 콘서트 아마 차가 3,000대가 들어왔어요. 그 중에 또 그럼 계셨겠다. 네네. 아, 왜냐면 저희 그 찬이 사랑 팬분들은 그 차를 다 튜닝을 하셨더라고요. 제 거 그 풍선도 달고 어머나. 앞에 그 조명도 달고 어머, 막 이러셔 플랜카드 달고 이러셔가지고 무대에서도 잘 보이더라고요. 제가 또 야 대단하시다. 제 별명이 찬리안이거든요. 찬리안. 아 예전에 그 1.5 1.5 다 보입니다. 다 깨뜨려 보는구나. 그렇죠. 숨어 있는 팬들을 다 찾아내는. 아니 근데 팬분들이 진짜 애정이 대단하시네요. 아유, 감사하죠. 진짜. 자 신인선님 저는 드라이브 콘서트에서 수찬님 응원하고 목소리를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또 드라이브 콘서트 다녀오셨네요. 네 약간 인어공주 스타일로. 아 진짜 수찬씨 정말 얼마나 요즘에 그렇게 든든하고 행복할까 싶은데요. 네. 항상 이 팬분들이 곁에서 응원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네. 춥지 않아요. 따뜻해요. 따뜻해요. 영원히 따뜻하길 네, 바라고요. 롱패딩 예. 입고 왔습니다. 자, 그렇다.